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가 두 겹입니다. 두 겹으로 채웠습니다. 이것을 지지대에 2회전을 합니다. 한 번, 두 번, 2회전을 했죠. 여기서 끝가닥을 가지고, 짧은 가닥을 가지고 다시 2회전을 해줍니다. 한 번, 두 번, 2회전을 했습니다. 여기서 이 로프를 끝가닥을 고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흔들어주면 매듭이 조여지겠죠. 여기서 마무리는 한 매듭으로 완성을 시키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첫 번째 두 겹으로 접습니다. 이것을 지지대에 두번 감습니다. 두번 감았죠? 상태에서 짧은 로프를 가지고 감게 되면 가닥은 세 가닥 수가 되겠죠? 이것을 2회전을 합니다. 2회전을 한 후에 짧은 로프를 고리 속에 넣어서 통과시켜서 좌우로 흔들게 되면 매듭이 조여지겠죠? 여기서 마지막 그 끝로프를 짧은 가닥을 한 매듭으로 마무리해 줍니다. 이렇게 되면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매우 튼튼하겠죠? 여기서 풀고 이 부분을 강하게 당겨주면 풀려나겠죠? 통과시켜서 풀고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두 겹으로 접어서 지지대에 두번 감습니다. 두 번, 한 번, 두번 감았죠. 그래서 짧은 로프를 이용해서 이세 가닥 수는 세 가닥이죠. 이것을 2회전을 합니다. 2회전을 한 후에 고리 속에 통과시켜줍니다. 통과시켜주고, 이 끝을 잡고 좌우로 흔들게 되면, 이렇게 매듭이 조여지겠죠? 조여집니다. 그래서 마무리는 끝가닥을 한 매듭으로 마감해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습니다. 풀 때는 한 매듭은 쉽게 풀리죠? 여기서 좌우로 흔들면서 당겨주면 고리가 틈이 생깁니다. 풀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겠습니다.